어쩌다가 쓰러진 거예요? 바지선 사고 해역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게 체력도 없는 데다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몰래 팽목항에 가서 혼자 담화를 발표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람이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인 오늘 우리는 대통령이 없는 나라의 광장에서 다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외국을 나갑니까? 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에요. 유가족들 오늘은 솔직히